안녕하세요. 모델 홍태준입니다. 저 지금 브리즈번에 와 있고 제가 러닝을 시작한 뒤로 운이 좋게 아식스랑 GQ에서 여기 골드코스트에서 하는 하프마라톤 대회를 보내줬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마라톤도 물론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서핑에 요즘 재미를 들려가지고 서핑도 해보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뛰어서 골드코스트 속으로 시작하시죠. 제가 여행 처음 가는 데 있으면은 비행기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골드코스트는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설렙니다. 개척해 나가는 느낌으로. 첫 번째 목적지로 도착을 했는데요. 호주에 왔는데 코알라랑 캥거루를 안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유튜브 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동물원이라기보다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기 위한 곳에 가깝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나요? 소중하게 나무 밑 기대가지고 주무시고 있는 저 코알라. 하루 20시간씩 잔답니다. Emily. Yeah. Would you like to have a hold? Really? Can I? Yeah. So what we get you to do is interlock your fingers like that. Emily. You can miss me. Come to me, Emily. Where are you going? 너무 귀엽고 너무 소중한데 최고의 엄마래요. 안았을 때 너무 아기 같았는데 여기 보시면 펠리컨 있습니다. 펠리컨. 전에 피싱넷에 걸렸었던 애들인데 그 애들이 구조가 돼서 지금 이제 여기서 아예 그냥 집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봐, 여기 걷는 거 봐. 귀엽잖아. 집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잖아요, 지금 애들이. 걷는 거 너무 귀엽다. 관광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 살고 있고 우리가 그냥 슬쩍 피해 안 가게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네요. 우와. 먹을라냐? 먹을라. 야,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잘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저도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원 안에 동물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미유 같은 뭐 타조과 애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위에는 어린아이들이 액티비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취지의 공원이 한국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서핑복으로 갈아입고 스팟을 보러 왔는데 와 여기 미쳤다. 파도 좋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 도시들이 보여요. 전 그런 환경에서 서핑은 처음이라 너무 황홀했어요. 파도는 하나밖에 못 잡았지만 이제 이번 마라톤에 입고 갈 옷들과 신발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젤카야노. 굉장히 편하고 조깅하기 좋은 것 같아요. 5km에서 10km 정도? 이번 마라톤에서 신을 저와 함께 할 친구인 슈퍼블라스트 2입니다. 이게 아식스에서 슈퍼 트레이너라고 불리는데 트레이닝화 중에 가장 높은 단계래요. 제가 실제로 이 모델로 서울에서 한 30km를 뛰어봤어요. 뭐 안정성 굉장히 좋고 반 사이즈 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275로 바꿔가지고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양말 같은 거 그냥 흰색 툭 해서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흰색 양말을 신으려고 합니다. 아식스 싱글렛. 평소에 싱글렛 자주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 반팔 할 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평을 갔다 왔는데 싱글렛을 안 챙겨가서 그냥 벗고 뛰었어요, 위에. 이번에 아침에 보온을 위한 바람막이. 너무 새하얗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신발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라임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모자를 자주 착용하는 편인데 여름부터 이 두건을 머리에 쓰는 게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신 다음에 꽁다리 치고 넣은 상태에서 묶으면은 급수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시원한 상태로 머리에 다시 얹어주고 냉각할 수 있는 좀 다용도의 두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준씨한테 시험을 해주세요. 네. 무슨 미션일까요?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일출 러닝하기. 아침 5시. 오늘 잠을 별로 못 잤는데. 벌리에드가는 요즘 핫한 골드코스트
네, 카페는 제가 골라도 되나요? 제가 원하는 카페까지 한번 10km 되는 거리를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50분이에요. 어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해도 안 떠는데 나왔고요. 여기 분들은 확실히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해변가에 러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한번 10km 달리기 하고 일출 맛있게 한번 보고 커피도 맛있게 먹고 그러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침 7시 6분이고 여기는 뭐이 시간이 딱 활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 벌써부터 일하고 있고 여기 뛰는 사람 되게 많고 지금 서핑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서퍼들한테는 우리가 아침에 러닝하는 것처럼 되게 일상이겠죠? 마라톤 신청한 다음에 서핑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세 개 한번 적어봤어요. 세 개. 아침에 러닝하고 커피 마시고 낮에 서핑하고 너무 좋으니까 10km 드디어 수혈하러 왔습니다. 플랫 화이트를 마셔봐야겠죠. 호주에 왔으니까. 헤덕 베이커리라는 데인데 좀 유명한 데라고 호주에서. 모래사장에서 뛰었었는데 그때가 제일 예뻤어요. 예쁜 건 풍경도 영화 같고 황홀했었어요. 그때 안쪽은 딱딱한 상태여서 거기서 거의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골드코스트 마라톤 엑스포에 와 있고요. 선수 등록하고 배번호 받고 그리고 마라톤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선수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없는 거라고. 제 번호가 1975고 내일 A그룹으로 뛸 것 같습니다. 내일 출발선 돼서 사람들 몰려있을 때 돼야 좀 긴장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프니까 마음은 좀 여유롭네요. 아식스 부스가 제일 먼저 있다고 하네요. 다들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이번 마라톤의 제일 큰 공식 후원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크게 돼 있고 골드코스트 마라톤과 아식스 굿즈가 있네요. 이거 탐나는데요. 옷에다가 내가 뛰는 킬로미터를 동그라미 쳐놔도 되게 재밌겠다. 되게 귀여운데요. 오 이거 핏이 되게 귀여운데 이거 하나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는 이거 하나 구매하도록. 제가 또 이런 러닝하는 굿즈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귀여운 모자 같은 거 있으면 하나 구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귀엽다. 이거 사야겠다. 귀엽나요? 귀엽습니다. 야, 갈바이기. 야, 갈바이기. 더워서 지금 벗고 있어요. 하도 오래 갈아입고. 되게 재밌는 브랜드들 많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식스에서 마라톤 굿즈까지 구매를 완료했어요. 좀 끝판왕 뭐 많아요? 미션. 아, 미션이요? 아, 뭐 이거는 쉽죠. 이번 미션은 좀 쉽네요. 완주하기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한 번 반 잡았어요. 반은 뭐냐면 살짝 아쉬운 반 정도 일어났다. 서핑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그럼 발을 어디에 둬야 돼요? 발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일 입을 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밥,
그리고 얘는 출발 30분 전에 마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내일 슈퍼블라스트 투와 양말. 출발이 6시 15분이래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서 몸도 깨우고 스트레칭도 하고 아침밥 바로 먹고, 그래서 6시 15분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나와서 출발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 1시간 45분, 그러니까 키로당 5분 정도로 끊을 예정인데 컨디션에 따라서 4분 때까지 진입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달릴 때 신을 신발은 슈퍼블라스트 2고요. 제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10분 전이고요. 여기가 1시간 반 그룹이에요. 1시간 반 안에 하프코스 뛰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1시간 반 안에 들어오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고요. 저희가 A그룹이라서 맨 앞쪽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북적이는 인파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5분 남았어요. 빨리 끝내고 맥주 마시자. 이게 3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대요. 그리고 3만 명 중에 반 이상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길도 넓고 좋았기 때문에 체증이 없이 그냥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예쁘죠? 눈을 떼지 못하겠어. 딱 5km 지점에 요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름 사이로 일출이 지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풍경 보면서 뛰는 재미도 있고. 네, 1시간 반 페이스가 보이네요. 각 요트들도 엄청 많고 좀 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은 느낌. 주택단지들이 되게 모여있고 너무 매력적인 코스였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마라톤 나온 게 처음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강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배번호에 제 이름 태를 외치면서 응원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중간에 다리 한번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일출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로 달리면서 이 환경들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km! 예! 45분쯤 됐겠네요. 지금 4분 8초 페이스입니다. 와, 빠르다. 아직은 할만해요. 이제 집에 갑시다. 저 무지개가 보입니다. 호주는 무지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돌아오는 반환 지점부터는 날씨가 아예 갰어요. 그리고 저 건너에 무지개도 보이고 되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처음 11km까지는 너무 가벼웠어요.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이거 4분 초반 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겠는데. 한 15km 지점부터 갑자기 에너지가 확 가닥나면서 그때부터 약간 정신력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18km까지 약간의 정신력으로 뛰다가 3km 남았을 때부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축축 처지고 종아리에도 데미지가 오고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무릎 아프고 숨 헐떡여지고 몸에 에너지가 바닥난 게 느껴져서, 와 이거 걸을까? 반환 지점이 있을 때는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감이 와요. 아,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고? 처음에 봤던 그 다리를 아직 안 지났네? 지금 내 에너지는 바닥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뛰니까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5분! 5분! 달려! 걸을까 말까 하다가
기자님께서 옆에서 열심히 페이스메이킹 할 수 해줘가지고 달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호! 가자! 나이스! 20.5km지죠? 그러니까 한 500m 남기고 나서 골라인처럼 생긴 게 있어서 와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거기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전력 질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m를 더 가야 된다. 저 거기서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짜로 걸을 뻔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진짜 많고 또 카메라가 있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아 여기서 걸으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완주 해냈습니다. 말이 안 나. 진짜 힘들다. 한 시간 반 안에 왠지 들어왔을 것 같도 같고 몇 초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서브 3 페이스. 진짜 기념이 아니었으면 멈췄다 진짜. 조커스 안 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 제 배번호. 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30초. 진짜 아쉽다. 원래 목표가 1시간 45분 아니었는데 평균 페이스가 4분 17초예요. 4분 17초면 제 인생 기록인데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는 뭔가 1시간 반 안으로 한번 뛰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근데 풀코스 할 자신은 없네. 안 해 풀코스. 오늘은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를 신고 뛰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쿠셔닝이 반발력이 좋아서 앞으로 쭉쭉 나가지더라고요. 초반에 확 페이스 끌어올릴 때 그런 식으로 좀 뛰어봤는데 확실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다른 뭐 카본화 돋지 않아가지고 되게 페이스 올리는데 수월했고 제가 평소보다 많이 오버 페이스를 해서 당연히 무릎에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모델이나 다른 신발을 신었다면 지금 이렇게 서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안정감 측면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골드코스트 마라톤 완주 성공했고 정말 정말 힘들었고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한잔 마시러 가시죠. 짠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먹습니다. 드디어 먹었다. 원래 어젯밤에도 밥 먹으면서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라톤을 위해서 참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뛰면서 생각하는 맥주 드디어 마십니다. 저희가 미션이 있어서. 언제까지 있어요 미션? 좀 힘들긴 하네. 골드코스트 시내에서 리커버리하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코스를 태준 씨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해.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갤러리 하나 갔다가 그 옆에 주말에만 여는 마켓이 있다고 해서 그 마켓을 한번 갈 거고요. 여기가 저희 호텔이거든요. 여기서 호타 갤러리까지 2.7km 정도 됩니다. The Island Cafe라는 데로 갈 건데 1.56km 나오고 다시 호텔까지 돌아오는데 2.5 나옵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7km 그 사이로 뛸 것 같아요. 이 코스 이렇게 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발 안 아파요? 어제 말했던데 발은 괜찮은데 속이 아파. 오늘 술을 좀 마셨던지 오늘 아마 해장 런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갤러리 같은 건물이에요. 저희가 호타 갤러리 5층에 와 있고요. 보니까 5층부터 내려가면서 전시를 보라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일단 전경을 한번 쫙 보고
사람들이 여기 뷰가 너무 좋아서 와서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와서 사진 한번 찍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풀코스 마라톤이 진행됐는데 이쪽이 전부 풀코스 마라톤 코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호주가 보니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레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 너무 보기 좋은 게 일로 와보시면 여기 이렇게 강 앞에 다 자기들 선착장이 있어요. 작은 보트 같은 거 주차를 정박을 시켜놓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쉬는 날 저렇게 다 같이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 태어나고 싶다. 이제 전시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여행 와서 전시 한 번씩 보는 것도 여행의 한 일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갤러리 오면 해외에선 특히 기념품 사는 걸 좋아하는데 갤러리들의 그 디자인은 확실히 귀엽거든요. 보시면 여기 호타 갤러리 에코백이 있는데 디자인 되게 귀엽습니다. 골드 코스트예요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저 귀엽지 않나요? 여는 날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어지는데 못 참고 구매해버렸습니다. 이런 데 오면 또 이런 거 하나씩 사줘야죠. 저희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주말 마켓에서 뭔가를 안 먹고 이 날씨를 안 즐기기 너무 아쉬워서 마켓을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로 그렇게 뛰면 한 5km 나오긴 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주말 마켓을 꼭 즐겨보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는 마켓에서 타코랑 파타이 음식을 좀 사와가지고 파타이 음식, 그리고 타코 쪽, 타코, 파타이. 원래 좀 더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게 또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고 와, 너무 맛있다. 밥 먹고 다시 출발하는 거라 천천히 뛰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호주는 하루하루가 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갤러리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바로 주말 마켓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먹을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정말 강추합니다. 해변가 따라서 5km 채우고 바뀌어서 오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있고 이따 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여행 오면 하는 러닝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천천히 뛰면서 동네 구경하고 가보고 싶은 골목 있으면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풍경 즐기면서 천천히 뛰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 오시면 아침에 힘들게 아니라 그냥 즐기면서 아, 이 동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산책을 하는 느낌으로 조깅을 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조깅을 함께 한 신발은 젤카야노 31이에요. 평소에 조깅용으로 나온 신발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안정성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그냥 가볍게 신고 나가서 걷고 뛰고 산책하고 할 때 너무 좋았고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고 데일리로 신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제가 찾은 스트레인지 베이스 투어라는 빈티지샵을 왔어요. 여기 약간 웨스턴 무드의 스타일들을 많이 셀렉해 오셔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셔츠랑 반다나, 런닝할 때 쓸 반다나 해서 한 125불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서핑을 하러 왔고요. 여기는 커럼빈 비치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와서 했는데 너무 좋아서 파도도 좋고 해서 버팅하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5번 정도 잡았고 그중에 두 번은 롱라이딩이 성공해가지고 힘들지만 뿌듯한 서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미션 하나 더 트레일러인데 호주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션을 하러 왔습니다. 탬버린 내셔널 파크거든요.
아침 한 8시 50분 정도 됐는데 확실히 숲속이라서 지금 좀 쌀쌀한 편인데 얼른 트레일 러닝으로 몸을 좀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식스에서 나온 트라부코라는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왔어요. 가평에서 제가 트레일 러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신었었는데 그때 비 오는 날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거 하나 없이 안전하게 잘 뛰었고요. 오늘도 이 트라부코랑 함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걷고 뛰고 걷고 뛰고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평소같이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트레일 러닝을 해보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즐겁고요.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을 초반에 느꼈어요. 장애물 피해 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즐거워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산에서 뛰어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둥근 돌 표면이나 젖은 낙엽들 그리고 진흙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런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자연이랑 비슷한 색이 샌드색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긴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이에요. 우거진 풀들도 많고 이 나무의 종류가 달라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산에도 오고 하면서 리커버리가 좀 된 것 같으세요? 원래 리커버리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원래 푹 쉬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로드트 골드코스트라는 미션지를 받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여름에도 꼭 한번 다시 와서 한 일주일 다시 한번 자연 속 활동들과 러닝 그리고 서핑 이런 액티비티한 것들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올 계획입니다. 꼭 산, 바다 쪽 그리고 마라톤 코스까지 전부 다 뛰어봤는데 진짜 한 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도시였습니다. 첫날 벌리에드 10km, 하프코스 21km, 그리고 어제 5km, 또 오늘 트레일러닝 5km까지 해서 대략 42km 정도가 찍힌 것 같은데 이거 다 계산된 방송국 사람들의 계략이지 않나. 근데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뭐 풀코스 마라톤 나가고 100km 채울 예정인가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서핑 보드를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서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느낀 게 서핑이랑 런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한번 딱 그 타면은 그 쾌감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